준성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역사의 한 부분으로 저희 기술과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충남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 회사를 겸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알티베이스 회사를 좀 소개하셨는데, 거기랑 근데 출발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경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교수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초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 성장 부분이 있고, 이제 확산기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창업하기 전에 이제 교수로 있으니까 정보통신부의 이제 상용화, R&D 과제를 이제 한 2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 작업에 대한 이제 선행 연구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교수 창업들을 굉장히 이제 장려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상용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연구재단의 센터장도 관두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알티베이스와 비슷하게, 애트리에서 아까 미스터 알티를, 이전을 받아서, 이걸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타겟팅한 게그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그 메타 데이터들, 서지 정보들을 빠르게 검색하는 이런 용도로 해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SQL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로우 레벨 API 정도를 이용해서 상용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1년부터 해서 2003년도 저희가 이제 버전 2.0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테이블 락 기반의 동시성 제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레코드 레벨 락킹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저 김성진 대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뭐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2003년도에 SQL 이런 것들을 좀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인터페이스들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중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혼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백엔드에 그 디스크 기반 DBMS와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크 DBMS 개발을 거의 포기하고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만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동기화 기능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기화 기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백엔드에 기존에 있는 디스크 기반의 DBMS, 앞단 내지는 이런 부분에 저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좀 이제 개발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해서 2011년 정도를 저희가 이제 성장기라고 저희 스스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버전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 그 다음에 지금 하다 보니까, 알티베이스도 있고, 외국 제품들도 있고, 저희가 뭐가 다를까?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없으면, 앞으로 좀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를 뭘 할까 하다가, 아까 황규영 교수님도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 데이터 모델, 또더 나아가서 시공간 데이터 모델을 인메모리 베이스로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차별화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애트리의 공간 정보 기술 센터와 공동으로 그런 R&D를 통해 가지고 상용화 개발을 좀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국토부에 그 지능형 국토개발 혁신 사업에 이런 쪽에 그 일단의 그 데이터베이스 그런 그 개발에 참여를 해서 기존에 그런 개발했던 것들을 이제 안정화하고 또 이제 3차원 이런 쪽에 또 확장들을 좀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관계형 DBMS에 이때 이제 뭐 뷰라든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든가 트리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디스크 기반 DBMS들이 갖던 이런 기능들을 개발하고 좀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때 이제 또 융합 분야에 이제 좀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국방 그럼 이제 실시간 OS 이런 VX 웍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플랫폼도 지원을 해야 되고 뭐 대용량 자령도 지원해야 되고 뭐 DB링크라든지 또는 이제 동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공간 이동 객체 또는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공간 이동 객체 기술 개발에 대해서 상용화는 저희가 이제 국책 R&D를 통해서 주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요. 뭐 많은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국책 그런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쭉 해오다가 해왔는데 그 인메모리 방식으로 해서 공간 또는 이러한 그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상용화한 그런 시도는 저희가 이게 세계에서 최초의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의 인메모리 기반 공간 DBMS다라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공간 데이터 모델, 시공간 데이터 모델을 하나의 엔진에서 통합적으로 여러 멀티 데이터 모델을 인메모리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청이라든지 이게 공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공간 최대 빅데이터 사이트입니다. 통계청이 데이터가 제일 많으니까 저희 엔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전투 체계, 무기 체계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뉴스에도 나고 사설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올레맵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현대 MN소프트의 많은 공간 정보들을 저장, 편집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납품을 하면서 저희 기술들을 좀 계속 발전시켜 왔던 시기가 이 성장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는 현재까지 저희가 확산기라고 뭐 말씀드렸던 거는 뭐 제품이 엄청나게 확산돼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제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아까 Io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시장 이외에 어떤 분야로 그럼 융합 시대에 확산을 해 나갈 것이냐? 그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내장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공간 데이터 모델까지 같이 다루는 그러한 인베디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가장 그 크게 정부에서 지원했던 월드웹 소프트웨어의 주관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기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요 기관이 현대 MN소프트와 같이 해서 자동차에 커넥티드 카용 내비게이션에 장착 시키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때 연구가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스 계약을 이미 맺고 이 연구들을 쭉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은 저희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면서 가졌던 그런 그 기술들, 또 공간 기술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관계해서 이제 개발에 참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또 저희가 앞으로의 시대는 공간 시공간 시대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차원 공간 그러한 모델들을 프로타입에서 지원하던 거를 본격적으로
그 글로벌 수준의 그러한 안정성 있는 기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GCS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용을 목표로 했던 분야는 국방, 물류,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신규 융합 분야에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차별화해가지고 개척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 방식은 인메모리 하는 방식은 외국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화를 할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아까 실시간 빅데이터 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화 시켜서 그런 뭐 미국의 볼트딥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와 비슷하게 저희가 그런 수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산자부의 우수기술 연구센터로 선정이 돼서 지금 차세대 메모리를 활용한 클러스터 DB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아울러서 이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타겟으로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인크리멘탈 맵 업데이트 기술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로 저희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 MN소프트와 지금 2009년부터 지금 개발을 쭉 해왔고요. 자동차에 탑재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양산에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지금 2009년에 양산 예정으로 지금 양산 개발에 지금 중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북미 유럽 차종에 선행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차량에 탑재돼서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아까 황기영 교수님이 훨씬 먼저 연구를 하신 이 부분인데 저희는 인메모리 방식으로 해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해오되 저희가 한 방식은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도 넣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경로 탐색 엔진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물류의 최적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엔진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 차원에서 지금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고 더구나 또 이런 공간 정보 서비스에는 지오 코딩 기능 같은 것들도 저희가 API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 LBS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CTGML이라든가 인도와 GML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미래부의 GCS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워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물류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상용화 됐거나 또는 상용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이 기술들이 이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는 거는 또 대상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오라클 및 ArcGIS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바꾸는 의미도 되지만 기존에 파일 기반으로 돼 있던 것들을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플랫폼으로의 선도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 기술로서 진출을 해가지고 선도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2015년 말에 저희가 이런 공간 데이터베이스가 국방, 무기 체계라든가 또 수출도 일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물류 이런 쪽에 포탈 이런 쪽에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이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저희가 2015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전이 저희 6.0 버전이고요.
네, 뭐 간단한 그런 기능적 요약은 별첨에 있는 자료와 같고요. 최근에 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야를 위한 좀 차세대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거의 차별점은 앞으로 그 대용량 비활성 메모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휘발성 메모리 아키텍처에 잘 맞는 그러한 분산 클러스터 기반의 스케일아웃 확장성을 갖는 초고성능 트랜잭션 그러한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 모바일 공간 DBMS의 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9년부터 해왔고요. 이게 2019년도에 양산이 된다면 상품화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도 광경 데이터 모델, 공간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이런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런 OS의 포팅,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이 돼서 고정밀 지도에 연계해가지고 탑재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융통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행하면서 인크리멘탈리 백그라운드로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수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고정밀 지도가 얹혀지면은 무인 자동차 형태로도 운행이 될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모바일 공간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이런 기능들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도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에이다스 맵이라든가 뭐 다른 용도로도 융합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참고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 카이로스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고 끝내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광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2D, 3D 공간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2D, 3D 이동객체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지오코딩 기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복합적으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융합 분야에 다른 DBMS와는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